요즘 고3 애들 뭐 정시특강 이런 거 하고 지금 정시 준비하는 애들 있잖아. 걔 때문에 모의고사를 하루에 하나씩 보거든 내가. 죽겠다 죽겠어 진짜. 퇴근하고 수업 준비 다 끝나고 그 비몽 사몽 간에 막 15분 22분 풀 때 그 기분 뭔지 알아? 어? 와 진짜 죽겠다 죽겠어. 빨리 방학이 끝났으면 좋겠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맨날 느끼는 건데. 어? 열심히 해라. 물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하는 거 알겠고. 여러분들 이 얼른 질문 받을 거 봐주시나. 물론 뭐 이번에 냈던 숙제에서 정말 막 와 이건 말도 안 돼 막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 막 지수함수 이쪽 급은 아니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급은 아닌 거 같고. 야 일단 102페이지에 질문인 거 있냐? 102페이지 A페이지 괜찮니? 넘어가자. 얘들아 103페이지 어땠어? 103 38번 그래 이런 거 좀 잘해야 된다고. 38번 같은 거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집중 안 하면은 또 이제 큰일이 날 수가 있는 문제이지. 또 38번 봅시다. 38번에서 문제가 OAXM. 아 얘도 강남인가 대전인가 어디더라? 나왔었는데 굉장히 그냥 거의 숫자 한것보다 나왔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서로 다른 양의 실근. 두 개? 실근 두 개 얘기하는 거야 두 개? 알겠죠? 정수 K의 뭐? 개수? 오케이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서 서로 다른 양의 실근 있잖아. 얘 얘 누구 얘기하는 거야? X 얘기하는 거지. X. 그러니까 X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X가 양수. 맞죠? 양의 실근 두 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근. 이런 근이 0보다 큰 거야. 이런 근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치환의 끼치 그러면은 O의 X승을 T로 치환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때 치환 범위 적어줘야 되는데 T의 범위 어떻게 돼? T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0 보다 크다? T의 범위는 혹시 1보다 크다 이거 인정하냐? 왜냐면 양의 실근이니까 X가 0보다 커야 되잖아. X가 딱 0일 때 T가 1이거든? 근데 X가 0보다 크니까 T는 1보다 커야 돼. 밑이 1보다 크니까 여기 또 맞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이런 상황이야. 잘 봐. 자,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k는 0. 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런 식이야. 일단은 해석을 하면 그쵸?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가? 그 수학 상 있잖아. 수상 수학 상에서 이제 그 실근의 위치 파트 알아? 실근의 위치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정식 상황을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0을 우리가 y는 0 즉 t축 얘기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뭐 t에 대한 2차 함수로 생각하는 거 맞지? 이렇게 그때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 맞죠? 실근의 위치 파트 나왔을 때 항상 세 가지 보는 거잖아. 판별식 봐야 되고 함수값 구호 그 다음 세 번째가 축의 위치 그쵸? 근데 여기서 세 번째 거 있잖아. 축의 위치 얘는 거의 뭐 별 볼 일이 없네. 왜냐면 얘 두 분의 합이 5잖아. 그럼 가운데가 얼마야? 여기가 2분의 5죠? 여기서 뭐 k값의 범위가 아예 안 나오잖아. 2분의 5는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쵸? 그럼 판별식이랑 함수값 부호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얘 판별식 써줄 때 어떻게 돼? 절반 제곱? 아, 아니지 25 마이너스 4배에
AC 해주면 되니까 K. 얘가 어떻다? 현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왜냐면 근 두 개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함수값 부호라는 거는 지금 딱 우리 이 그림 이 상태 있지? 이 상태에서 찾아주면 돼. 이 경계가 되는 1이라는 거 있잖아. 1. 문제에서 좀 기준이 되는 값이 있는데 1 넣었을 때 0. 양수여야 되는 거 맞죠? 그치?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얼마? 1-5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 얘가 양수여야 되는 거 맞지? 그쵸? 그럼 위에 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4K, 4 나누니까 25, 4K. 밑에 줄에서 얼마? 4. 됐죠? 그럼 K가 될 수 있는 애가 5랑 6 이렇게 있나? 두 개. 그치?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게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 양의 실근이라고 하니까 근이 일단 0보다 커야 돼. 근 자체가. 그쵸? 치환했을 때 범위 적어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여기 실근의 위치 파트 수학상에서 이거 모르면 또 못 푸니까 항상 마지막에 수학상 하로 연결돼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워낙 많은데 이거 까먹어서 못 풀면 큰일 난다 진짜 나올 때마다 복습 확실하게 해야 돼 104페이지 질문인 사람 있어? 천천히 적어서 적을 사람 좀. 좋아. 다음 104페이지 질문인 사람 42. 42? 왜? 우리 사실 이번 이거 FEA 곱하기 FB 해봤어요? 너 봤어? 대입한 거 어떻게 되는데 그럼 2에 마이너스 2A 곱하기 그래 얘가 얼마다? 4. 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잖아 맞아? 좌변은 지수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얼마야? 2죠? 그다음에 fa 마이너스 b fa 마이너스 b 있지 fa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2에 이거 나오지 않냐 얘는? 2에 b 마이너스 a승 왜냐면 부호 바뀌니까 이 마이너스 승이라서 맞아? 얘가 얼마다? 2다 야 그럼 b 마이너스 a는 얼마냐? 1이죠. 그래서 AB 구하면 되잖아. 맞아? 둘이 열림만 하면 되는 거 맞지? 둘이? 그럼 뭐 여기 마이너스 B, B 있으니까 더할까? 그럼 얼마? 마이너스 3A는 3. A는 마이너스 1. 그쵸? 어디다가든 집어넣으면 B가 0 나오네. 끝. 집어넣어서 답 내면 된다. 생각보다 속도감이 있는데 위험해. 다음 105페이지 어때 얘들아 105? 105페이지 질문 없어? 49번 또 48번 또 괜찮니? 48번 봅시다. 지수 부등식 얘가 있는데요.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구하는 거고 2의 x승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있네. 그쵸? 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해결해주려면은 둘이 곱한 게 지금 0보다 크다며. 맞아? 그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둘 중 하나지. 그럼 둘 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풀면 되겠네. 맞죠? 1번 플러스 플러스일 때 알겠죠? 플러스 플러스일 때 그 말은 2의 x승 마이너스 32가 0보다 크고 얘는 뭐라 할까? 3에 그냥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할까? 넣고
3마야. 마이너스 27 얘가 0보다 크고. 됐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지 여기? 첫 번째 부등식 여거? 여기에서 뭐 나와? 이 x승이 이 5승보다 큰 거니까 x가 5보다 크다 이거 나오는 거고. 그쵸? 얘는 3의 마이너스 x승이 3의 3승. 그치? 그럼 마이너스 x가 3보다 큰.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그쵸? 근데 이게 얘랑 얘가 지금 또는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야. 난 지금 얘면서 얘여야 되잖아. 왜냐면 둘 다 플러스면서 플러스여야 되니까. 그럼 x가 5보다 크면서 마산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말이 안 돼. 이거 땡. 애초에 그냥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맞죠? 근데 둘 다 마이너스일 때라는 거는 방금 구했던 이 부등식 있지? 여기서 부등호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딴짓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그 상태에서 문제가 뭐래? 정수 x의 개수? 그럼 갖다 뺀 다음 하나 더 빼니까 7개네요. 9번 같은 문제도 참 좋은 문제야.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9번 보면 여러분들 좀 함수가 있고 얘가 지금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부분이고 여기가 3x 마이너스 12 뭐 이런 데고. 그쵸? 여기 뭐 3, 마이너스 3에서 만난대. 뭐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fx승 있지. 얘가 누구보다 작기를 원해? 4의 x승 이하이기를 원해. 그쵸? 이거 만족시키는 x의 최대 그 x의 최소. 그쵸? 각각 구해갖고 더하래. 그래갖고 서로 소인 뭐 자연수 뭐 p분의 q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해석만 잘해주면 되는 거 맞지?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잖아. 이거 이게 fx야. 이 v자. 이 v자가 fx임. 해결해주면 이 fx는 얘는 작거나 같아.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가 몇 x승? 2의 2x승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또 해결하면 fx가 뭐이길 원해? 2x 이하이길 원하는 거 맞지? 그쵸?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등식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쵸? 얘를 뭐 해주면 돼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이거 너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라. 그치? 그래프로 해결해줄 생각하면 가장 좋다. 그래서 여기 0,0 뭐 이런 데 이런 데쯤 있거든 보면은. 그래갖고 y는 2x 그려주고. 그쵸? 그때 뭐에게 원하냐면 2x 이하여야 돼. 이 V자 모양 있지. 이게 이 주황색깔 직선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경계값 포함해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맞니? 문제는 지금 X의 최대치도 물어봤으니까. 그치? 이게 딱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짝대기 톡 받쳐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등식 해잖아. 그쵸? 그럼 X의 최소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 물어보는 거지. 즉 Y는 EX랑 얘랑 뭐? 교점 구하라는 얘기네. 그치? 거기가 뭐야? 최소가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될 거야? 이 교점의 x좌표가 최대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구하면 되겠다. 첫 번째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랑 둘이 교점 구하면 된다고. 그쵸? 교점의 x좌표. 그럼 얘랑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5x는 6이니까 x는 5분의 2. 이게 최소값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y는 2x랑 y는 누구지? 3x 마이너스 12. 그쵸? 둘이 교점 구하면 넘기고 넘기면 되니까 최대값 12가 나오네. 그래서 문제는 뭐? 둘이 더하래. 더한 다음 p분의 q로 해. 얼른 해! 10이랑 얘랑 더하면 뭐 5분의 66 뭐 이런 거니까.
페이지 질문인 사람 106 52요 52 2 좋아 또 54 54 또 정말 이게 다야? 알았어 여러분들 52번 봅시다 52번 보면은 x에 대한 불등식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는데 이게 정수 x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 볼까? 4분의 1 x승 마이너스 3n 플러스 16 2분의 1 x승 그쵸? 더하기 48n 이거 n이야 이거 어떻다? 자 보자 이거 다들 뭐 이렇게 풀었니? 이거 2분의 1의 x승이지 얘 t로 치환했을 것 같고 t 양수 잡아줬을 것 같고 그쵸?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t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6t 더하기 48n 얘가 어떻다? 0 이하다 됐죠? 이거 딱 봐도 이거 인수분해 되게 준거잖아 3n이랑 16 곱하면 48n이니까 맞아? 그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쵸? 여기 t, t 그치? 그럼 여기서 t가 뭐 나와? 3n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t가 16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얘 지금 부등식이란 말이야 부등식 그럼 t라는 애가 있잖아 3n이랑 16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 근데 몰라 내가 용이야 어떻게 알아 어? 뭐라고? 어떻게 하냐고 뭔지 모르잖아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 다음부터 아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설규? 잘 모르겠습니다. 태형아,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해봐야 돼. 그래, 둘 다 해보면 되잖아! 모르니까! 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고요! 항상, 어?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니라, 아, 너도 그랬어? 아, 진짜. 야! 이런 거 경우 나눠서 푸는 거 많잖아 거기서 뭐지? 왜 두 개 나오지? 에이씨 하고 별표 치지 말고 어? 둘 다 하라는 얘기인가? 둘 다 해야지 당연히 진짜 아 진짜 그래 영이 뭐 그렇다 쳐도 어?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말도 많이 했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자 맞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 자, 잘 들어봐야 돼 이거 만족하는 정수 x가 두 개야 t가 두 개가 아니라 일단 x가 두 개야 그럼 여기가 2분의 1의 x승 아 뭐 2의 마이너스 거로 할까요? 2의 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할까? 16 여기 3n 야, 그럼 어쨌거나 여기가 지금 2의 거듭제곱이잖아 2의 거듭제곱 맞아? 지금 얘가 16이 될 수 있죠? 그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는 있을 거야 마이너스 4라는 애 x가 마이너스 4 근데 마이너스 4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두 개인 게 중요한 거 그럼 여러분들 얘가 8일 때 괜찮아 안 괜찮아 8 그냥 얘가 만약에 8이야 뭐 n 자연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얘가 만약에 8이야 돼 안 돼? 괜찮지? 왜냐면은 얘가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8이나 16이라는 건 x가 될 수 있는 게 마3이랑 뭐 마4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잖아 있기는 맞아? 근데 얘가 4면 되냐 4? 4면 망하지 그럼 4, 8, 16 세 개 있단 말이야 그런 정수가 맞니? 그럼 우리가 이제 이 3n이라는 친구 있지 이 친구 얘 범위를 잡아줄 수 있는 거 맞죠? 3n이 8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8보다 커도 안 되지 뭐 9 이래버리면 망할 거 아니야 왜냐면 거듭제곱이 16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거듭제곱이 8 이하면서 누구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럼 이거 될 수 있는 자연수 n 있잖아. 그 대충 암산해봐도 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 하나, 그치? 그래서 이때 한 개 나와. 그리고 이 2는 너 보면 당연히 이 범위 만족하고 있는 거고. 그쵸? 너무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16보다 작은 n에 대해서 따진 거니까. 다음 여기도 같은 논리 적용하면 되죠? 16 마찬가지로 이제 2에 마이너스 x세는 그쵸? 4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벌써 얘 뭐 나왔어 이미? 16 하나는 있어 그치? 그럼 거듭제곱 한 개는 더 받아와야 되잖아. 그럼 4면 있죠. 4면 이 4면이라는 친구가 32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죠? 32 32 괜찮고 32보다 작은 망해? 그쵸? 32보다 작아버리면은 이 사이에 될 수 있는 2의 거듭제곱이 16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 누구보다 작아야 돼? 64보단 작아야겠지. 그쵸? 64가 되면 2의 거듭제곱 3개 들어있는 거니까. 그쵸? 그럼 될 수 있는 n은 이제 뭐 3분의 32, 그 다음 여기는 뭐 3분의 64인데 뭐 대충 그냥 어림 잡아서 계산하면 얘 10점 얼마 얼마잖아. 그쵸? 얘는요? 21점 얼마 얼마? 이런 건가? 그치? 그럼 결국에 자연수 n이 될 수 있는 거는 10점 얼마 얼마 이상이니까 11부터 그치? 21점 블라블라보다 작다니까 21까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와? 11개 나온 거지. 그럼 정답 12개겠네. n이 2일 때 하나랑 11개 추가해가지고 그쵸? 12. 4번 굉장히 중요함. 이거 문제집 사면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는 문제집이 없어. 잠시 이거 최대한 안 줄게 해줄게. 아 근데 이거 이상한 게 바람이 아래로 계속 떨어지더라고. 어때? 슬아 바람 봐? 아직 안 와? 주연아 바람 와? 조금만 조금 오면 잠깐만 날이 컨트롤 한다 내가 또 이거 요즘 되게 잘해. 이러고서 높은 곳을 뜨면 애가 벌리거든 이걸. 아! 다시 미안해요. 아, 두 번 누르는 거구나. 이제 진짜 알았다. 살짝 입을 벌려준 다음에 미안해 얘들아. 진짜 한 번만 더 이렇게 한 번만. 이게 진짜 컨트롤하는 게 진짜 힘들어. 이게 기계가 제 말을 듣냐고. 아 진짜 미안하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이게 무풍 모드를 하면 내가 입을 꼭 닫잖아. 그때 입을 이렇게 벌리잖아. 딱 아 이제 내 할 일 해야지 하고 입을 딱 벌리고 있을 때 어쩌라 해야 되거든. 왜 안 되지? 진짜 내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가 그냥 저기 해야겠다. 그냥 육수 흘리면서 수업할게. 잠깐만. 어때? 잠깐만 한 번 더. 이런 의미가 있나? 된 것 같아. 좋아. 아 진짜 알았다. 이제 이 친구랑 말할 줄 알았어. 알아 이제. 여러분들 54번 54번 난 풀었다. 풀어냈다 하는 사람 있어? 54번 오 잘했어. 아주 잘해. K 곱하기 2X세로 사이 X승 마이너스 2의 X승 더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 구하는 건데 이거를 판별식을 풀었다 만약에 아주 큰일 난 거야. 알겠니? 봐봐 한번. 이게 넘겨주면은
아 그리고 이 엑셋은 있지. 얘 T로 치환합시다. 치환하면 범위 들어가지.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T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T고 여기 KT잖아. 넘어가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T야 이거야. 이거 그냥 정리만 하면 돼. 너무 막 두려워할 거 없어. 얘가 지금 0 이상이기를 원해.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냥 0 이상인 게 아니라 이게 T가 0보다 클 때 0 이상인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얘를 판별식을 쓰면 왜 안 되냐? 야, 예를 들어서 T축이 여기 있어.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이차함수가 0 이상이라고 말 못하는 거 맞지? 0 이상이라고 말 못하잖아. 왜냐면 이미 0보다 밑에 부분 두 개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0이 여기 있어. 그럼 0보다 오른쪽만 볼 거니까 여기 빵꾸내고 이쪽만 딱 봐봐. 보라색 부분만. 그럼 항상 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판별식까지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위가 들어가 있을 때는 판별식이 위험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범위 들어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 그래프로 일단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아. 알겠어? 함부로 판별식 쓰지 말라고. 범위가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얘 지금 있잖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인 건 알고 가운데 있지. 여기가 두 분의 합의 절반이니까 t가 2분의 k 플러스 1일 때. 그치? 여기 축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 지금. 됐죠? 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지금 얘가 항상 0 이상이기를 원하잖아. 야 그럼 핵심이 이거 아니야? 핵심이?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얘의 가장 낮은 부분 있지? 최소 제일 낮은 부분 거기만 0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나머지는 끝나는 거잖아. 맞아? 우리 아이디어가 그거야. 야 그러면은 이차함수 최대치수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차함수 최대치수 들어가는 거고 이차함수 최대치수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 꼭지점 있지? 이 꼭지점을 이 범위가 t가 0보다 크다 하는 이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고. 그래서 경우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거야. 세 가지 알겠죠? 첫 번째는 2분의 k 플러스 1 있지 여기. 얘가 0보다 작을 때. 그쵸? 좀 세 개 그리자. 짝대기 맞춰줘야지. 그리고 이 축 있죠? 이 축이 그 딱 0일 때 물론 이제 0 이하일 때랑 0보다 클 때 또는 0보다 작을 때랑 0 이상일 때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쌤은 웬만하면 좀 세 개로 나누는 게 좀 마음 편해서 얘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게. 알겠죠? 그러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여기가 지금 2분의 k 플러스 1이잖아. 얘가 0보다 작다는 건 0이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0이 쟤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럼 여러분들 0일 때 기준으로 우리는 빵꾸내고 이만큼 볼 거 맞지? 지금 이만큼? 그치?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0,4야. 0 집어넣어봐. 0,4라고. 그치? 그럼 이미 이 보라색 부분에서 제일 낮은 부분 물론 최소값이라고 하긴 힘들어. 왜냐면 빵꾸나 있잖아. 최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건 얘는 지금 4란 말이야. 벌써 높이가. 그럼 얘는 0 이상이라 할 수 있니? 있죠. 그러니까 이때 괜찮아. 이때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지. 지금 얘가 딱 0일 때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가. 그쵸? 내가 어차피 0일 때 빵꾸내고 0보다 오른쪽만 보는 거 맞죠? 여기도 방금 왼쪽이랑 같은 논리 적용되는 거 맞지? 여기도 여전히 0,4일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도 0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럼 제일 낮은 부분이 이미 4보다 커. 4 빵꾸나 있으니까. 그럼 이때도 오케이. 그치? 세 번째 경우가 0이 여기 있을 때죠. 여러분들 0이 여기. 그래서 0보다 오른쪽 이만큼 볼 거야. 그치? 여기가 항상 0 이상이길 원해. 그래서 제일 낮은 데가 어디야? 이때는 꼭지점 여기가 제일 낮은 부분인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여기
2분의 어, k 플러스 1 컴마 그쵸?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 같지? 2분의 k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그러니까 4분의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서 이만큼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1 제곱 나오고 더하기 4 얘가 뭘길 원해? 얘가 나는 0 이상이길 원하는 거 맞죠?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며 그래서 제일 낮은 부분이 있지 여기 이거 계산한 게 지금 이건데 얘가 항상 0 이상이길 원한다고? 그렇죠? 그럼 얘 넘겨주고 넘겨서 4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k 플러스 1 제곱이 어떻다? 16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k 플러스 1이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k가 3 이상이고 원래 이거 이거 1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5 이상이지 근데 지금은 나는 뭐냐면은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로 가정하고 있잖아 그 말은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에서 잘라줘야 돼 이 범위 때문에 내가 가정하고 있는 범위가 있어갖고 마이너스 5 이상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잘라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이 이거잖아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이때 다 된다며 그냥 무조건 된다며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전에 2분의 k 플러스 1이 0일 때 있지 즉 k가 딱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있지 이때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랑 다 되는 거니까 전부 합쳐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되지 그럼 결론이 뭐니? k는 3 이하이기만 하면 되는 거 맞죠? 이게 정답이겠네 k는 3 이하 그쵸? 그냥 3 이하면서 여기가 되고 뒤에 있는 거 다 막아주니까 107페이지 나 107페이지에 질문이 있다 저를 사람 천천히 잡으시고 아 내일 수요일이야? 그 다음 날은 그냥 목요일이고? 아 진짜 어떡해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빨라 지금 오늘 며칠이냐? 14일? 와 벌써 14일이야 벌써 2월 절반 갔어? 그럼 또 3월이야? 또 4월 가고 너네 중간고사 끝나고 하면 또 4월 끝나 있을 거 아니야 또 5월 또 정신없이 또 한 3주 뭐 하고 또 기말 대비하고 뭐 하고 하면 6월 7월 방학 때 이제 너네들 중에 정시 준비하고 이런 애들 방학 때 또 저희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와 벌써? 아 우리 스리가 언제 왔었더라? 스리가 처음 왔을 때 진도가 막 안 맞아가지고 내가 막 영상 보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복수수까지인가 막 혼자 공부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서 와 그때 엊그제 같았는데 어? 세상에 벌써 정시준비라니 너네 정시 끝나면은 잠깐만 19, 20 너네 나랑 12살 차이 나냐? 띠동갑이야 맞아 항상 서른도다
나는 이제 서른 둘, 너네 나중에 대학 가면 만으로도 서른 30세? 빼박, 빼박 3일. 오케이, 나이스. 여러분들 107페이지 질문인 사람 107? 59? 아 이런 거 좀 하란 말이야. 너 그냥 읽기 싫어서 안 했지. 솔직하게 얘기해.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별표 하나만 달랑 치고 선생님 그냥 노동시키고 그냥 뭐? 그냥 읽고 봐.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이 몇 줄이나 된다고 이게 어? 뭐 몇 줄이나 된다고. 알았어 선생님이 이해시켜줄게. 미안해. 감정적이었지. 58번 아! 진짜. 아. 야.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 어야. 58번 58번 보면은 여러분들 야 이거 AM, BN, CN은 찍었냐? 좌표는 찍었어? 좌표 찍어줬어? 좌표를 구해야 문제 풀 거 아니야 이거 AM, BN, CN은 구해와야 될 거 아니야 최소 여러분들 AM, BN, CN 셋 다 y값은 얼마로 똑같아? n으로 똑같지 당연히 y는 n에서 이제 교점 생기는 거니까 여기까지 맞죠? 그치? 야 그 다음에 an은 있잖아 an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있지? 얘가 y는 n이랑 만나는 곳이니까 얘가 n 되는 곳이야 n 인정 인정? 그럼 얘 1 넘기고 2 밑으로 가야 되죠 2의 n 마이너스 1승 요거 맞지? 그 다음에 bn은 제일 쉬운 로그 2의 이거니까 2의 n승 그 다음에 cn 있지 cn cn은 뭐야? 2의 n승은 이거 넘기네 그럼 4의 n승 플러스 2의 n승이네 여기까지 맞죠? 야 그 다음에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tn, 아, sn분의 tn이래 맞아? 야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거니 대충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얘가 y는 n이잖아 뭐 물론 이게 x축이랑 평행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 밑변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 어차피 높이 똑같지 높이 똑같으니까 이게 넓이 비율 물어보는 거잖아 sn분의 tn이 TN이 SN의 넓이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사실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TN이 SN 넓이의 만약에 2배야 그럼 SN분의 TN이라는 거는 그 이 얘기하는 거 맞지? 몇 배야? 했을 때 그 몇 그쵸? 비율 물어보는 거잖아 비율 나눈다는 건 야 그럼 그 넓이 비율은 당연히 밑변의 길이에만 영향을 받지 높이가 똑같으니까 맞아? 그럼 밑변 길이를 구하면 돼 그럼 뭐 하라는 얘기? 얘에서 얘 뺀 거 있지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 이거 분해 그쵸? 얘에서 얘 빼주면 된다고 얘가 cn이야 cn cn에서 bn 빼면 돼 얘에서 얘 뺀 거 얼마? 4의 n승 이게 지금 넓이 비율인 sn분의 tn 맞죠? 그래서 이거 뭐하라고 그랬더라? 이거 구하라고 그냥 아 얘가 64 됐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지 여기? 여기는 계산해주면은 이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럼 2의 n승에서 2의 n승의 절반 갖다 뺐지 그럼 뭐 남아 여기? 2분의 1에 2의 n승 나오는 거 맞죠? 그치? 그럼 이 2분의 1은 분모에 있는 거니까 그치? 건분수로 올려주면 곱하기 2 될 거고 그쵸? 그 다음 4의 n승이랑 2의 n승은 나눠주면 2의 n승만 남는 거 맞지? 그쵸? 그럼 n 얼마? 5 얘가 5여야 되고 그래야 2 곱하기 2의 5승이 2의 6승 되는 거니까 n은 5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주고 있는 좌표 있지 좌표 다 찍어놔야 된다고 점들 이건 습관이잖아
진짜 이거 완전 독이구만. 어? 너 스토크 같은 것도 안 해봤어? 우리 스토크보다 더 쉬워 조건이. 대각선 이런 건 안 하잖아. 어? 야 L1이랑 L2랑 L3랑 뭐 L4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줄이 있는 거 맞지? 아홉 개의 메모판에 모두 X에 대한 식이 하나씩 적혀있대. 그래. 그때 네 개의 메모판은 접착지 메모지로 가려져 있어? 그래 그래. 그때 X가 A일 때 각 줄에 있는 세 개의 메모판에 적혀있는 모든 식의 값을 SK라고 하겠대. 무슨 뜻이야? 그 무슨 뜻이냐고. X가 A일 때 각 줄 뭐 LK에 있는 맞아? K가 1부터 6까지 그러면 이게 가로줄 세로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게 다 똑같다고. 전부 다 똑같대 더한 게 맞아? 4의 X 그 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고 2의 X 플러스 3 여기도 비어져 있고 비워져 있고 똑같은 게 있어 이게 여기 또 똑같은 게 또 있어 이게 가로줄의 합이랑 세로줄의 합이 같아야 된다고 지금 상황이 맞아? 특정한 X가 A라는 특정한 값일 때 가로줄 세로줄이 그냥 한 나라씩은 다 같아지는 기분 좋아지니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얘랑 같아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긴 별이라고 하잖아? 그럼 호연아 여긴 뭘까? 여기도 별이야 맞니? 그 다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야 지금 뭐 또 뭐 할 수 있지? 여기랑 여기 그리고 이런 데도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얘 봐봐 얘 똑같은 거 두 개 했다 별도 있지 얘 별에다가 얘 있지 그럼 여기 2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16 이거 인정하냐? 그래야 이거 두 개 별 이래야 똑같을 거 아니야 합이 맞아? 그리고 여기 있지 여기는 어차피 야 내가 뭐 잘못 쓴 거 없죠 잘못 쓴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랑 여기도 지금 이 값 있지 이 값 뭐 여기 뭐라 할까 세모라고 할까 세모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합이랑 이 합은 똑같을 거 아니야 이제 맞니? 그럼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되는 건 이것뿐 아니야 이거? 뭐 적당히 이렇게 더한 거 있지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 있지 두 개만 같으면 되는 거 맞아? 다른 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잖아 이제 항상 같으니까 그래서 이 별 있지 별 이 별은 어차피 뭔지 몰라 내가 핵심은 4의 x는 이 가로줄 여기 4의 x는 더하기 별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얘랑 얘 이거 두 배 한 거 있죠? 두 배에 2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16 더하기 별 있지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거 별 때 그쵸? 이거 같게 만들어주는 x 값이 A래 그래서 문제는 뭐 구하래? A 값을 합구하래 그럼 이제 얼추 끝난 거 같은데? 그냥 4의 x승 2의 x승 있죠? 얘는 7로 치환하고 바로 하자 그럼 여기 뭐야 이제 t제곱 여기 마이너스 2t는 여기 8t지 8t 8t인데 곱하기니까 16t 그럼 여기 넘어가 마이너스 16t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2 넘어가 더하기 32 0 됐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32는 0 됐나? 정말 됐나?
근데 이거 계산되나? 뭐랑 뭐로 하면 돼? 16이랑 E, T, T 그쵸? 그럼 여기서 뭐 나와? T는 16이랑 T는 2 나오지. 근데 T가 이 X승인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나와? X가 4 나오고 여기서 X가 뭐 나와? 1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더한게 얼마? 5 이런 거 보이겠네? 정답 1번 그쵸? 근데 간혹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항상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 뭐냐면은 지금 얘를 이거 만족하는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문제가 지금 나한테 궁금해하는 게 이거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t에 대한 방정식이 있지. 내가 지금 이게 x승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얘의 방정식은 이의 알파승, 이의 베타승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 그쵸?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알파 더하기 베타 모양 만들려면 두 근을 곱해주면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 맞지? 그쵸?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지. 즉 32는 이의 알파승 곱하기 이의 베타승인데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더한 게 얼마? 5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알겠니? 내가 선생님이었으면 인수분해 절대 안 되게 줬지. 이거 인수분해 안 돼야 공부하는 애들만 맞출 거 아니야. 좋았어. 근데 그래프만 보면 이제 또 많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60, 61, 62페이지 질문인사랑 아 60페이지라네 미안해요 여러분들. 번호 60번부터 62번 빨리 질문해라. 60 또 또 잘했네. 60번만 하면 돼? 근데 60번이 오히려 더 저기 아니었냐?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A 구했냐? 호연아 A 구해봤어? 안 구해봤어? 아니 할건 하자 가르쳐 줄게. 어? 할건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사실 A가 A를 못 구해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사실 이게 B, C가 문제가 되는 거였고. 응? 야 A라는 건 말이야 둘이 교점이라며. 그럼 둘이 간다고 나 2에 x-1-2는 2에 x-3 더하기 1 여기까지 맞죠? 둘이 그냥 같다고 놓은 거야? 하, 그럼 여러분들 얘는요? 얘는요? 2분의 1의 2의 x승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 의미하는 게 8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이쪽 갖다 넘겨. 8분의 1 곱하기 2의 x승은 2 넘겨주면 얼마? 3 됐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이제? 8분의 4, 즉 8분의 3 곱하기 2의 x승 얘가 지금 3이야 됐죠? 그럼 3 날려주고 그럼 얘가 8이면 되는 거니까 x가 얼마? 3 그럼 여기가 3, 3 뭐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마음에 드는 거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 넣다 그냥 얼마? 2인 거 알 수 있겠다 됐죠? 3, 2 A 구했어 그다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줬는데 얘는 뭐 역함수나 이런 관계 따지는 건 아니고 문제 자체가 핵심이 이거였어. 야 얘도 우리 많이 했잖아. BC 길이가 루트 2래. 와 진짜 꿀이다 꿀이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질려 이제. 응? BC가 루트 2 맞니? 그럼 우리가 어떤 거 알 수 있냐면은 그냥 짝대기 이쯤 받칠게 그냥. 미안해. 호연아, 호연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이 X값 이렇게 툭 내렸을 때 호연아,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 그렇지!
1일 1이야. 너무 잘. 야 그럼 이제 좌표를 구하러 가야 되니까 문자 팍 찍어주는 거야. A 콤마 여기 얼마? 그럼 여기가? 아 A 콤마가 아니지. 여기는 A? 여긴 그럼 X 값이? A 플러스 1 맞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지. 이 X 값의 차이도 1이고 Y 값들의 차이도 얼마나? 1라는 거 맞죠? 그럼 이러면 되나? A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 있지? 여기다 집어넣은 거 즉 2에 어,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쓰니까 2에 A-1-2 이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 이 점에 Y좌표랑 그쵸? 여기에다가 뭐 한 거? 1 뺀 거 1 뺀 게 누구랑 같냐면 여기 이 함수에다가 A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랑 같은 거 맞죠? 근데 2에 A 플러스 1 넣으면 A 어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방금 뭐 한 건지 잘 들었어? 어, 표현이 잘 못 들었어. 이 A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Y값에다가 1을 뺀 거 1만큼 뺀 게 누구랑 같아? A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넣은 Y값이랑 같다고 했어, 선생님. 그쵸? 근데 지금 A랑 A 플러스 1 가지고 X값들끼리 차이 있지? 이 차이 가지고 X좌표 찍어주고 각각을 대입한 다음 Y좌표들끼리 차이 계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야 관계식이 연결되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기면 4죠, 4. 4는 여기 2분의 1에 2의 8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2의 8은 그쵸? 여기 정리해주면 여기가 뭐야? 어, 4분의 1에 2의 8승이죠? 얘가 지금 4야 4 됐지? 그럼 4 부표 올려주면 16이니까 A 얼마? 4인 거 알 수 있지? 얘가 4 즉 여기가 4, 그럼 여기 4 집어넣으면 얼마냐? 6 그쵸? 그 다음에 1 내려가고 1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다른 거 안 해봐도 5,5인 것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는 삼각형 넓이 구하래.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거 하면 되나? 아, 뭐 누구부터 하지? 4,6부터 할까? 4,6, 5,5, 3,2, 4,6 해서 신발품 써먹고 답을 그냥 내버리세요. 맞나요? 네. 끝. 60번도 중요한 문제이긴 해. 이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랑 이 선분의 길이에 대한 관계 있잖아. 응? 직선 기울기랑 저 선분 길이에 대한 관계. 그 관계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많은데 어, 그렇지. 뭐 이 정도 풀어주면은 굿. 질문인 사람 됐고 몇, 몇 번? 60 60번 아! 뭐였다 미안해 아니 아니야 후배야 너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겠어 솔직히 너도 풀고 싶었잖아 맞지? 어? 해보긴 했어? 고마워 야 야, 문제가 FT 있지? FT가 3의 마이너스 T승이래. 근데 문제는 뭐라 했냐면은 FT 플러스 C 있지? 얘랑 2분의 1 FT 이거 둘이 같게 만들어주는 C 구하는 거야, C C가 반감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3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C는 2분의 1의 3의 마이너스 T 이거 인정? 그럼 3의 T승 약분에 그럼 얘가 결국 이거지 3의 C승분의 1 얘가 2분의 1 그럼 3의 C승은 2 C는 로그 3의 2 아! 어떻게 풀었어? 어 그래도 뭐
선생님 오늘 퇴근하고 소고기 먹으러 가. 그 야밤에 그냥 돼지처럼 소고기 먹으러 가. 아 맛있겠다. 오늘 점심 싹 먹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거 있지? 뭐 폭식. 폭식 후 집 가서 그냥 바로 눕는 것도 그냥 먹고 누우면 소대잖아. 어? 소대라고. 아니 진짜 다음 달부터 살 뺀다 할라 했어 방금. 아니 다음 달부터. 아 진짜 어리석다 진짜. 진짜 내 선생님이지만 진짜 어리석은 말 같아. 어? 에이 이것만 하고 공부해야지. 거의 이거랑 다를 게 없어. 어? 아 근데 진짜 운동 귀찮아서 이거 어떡하냐. 동기부여가 안 돼 운동이 진짜. 아 아니야. 야 나도 살을 뺄 테니 너네도 공부 열심히 해. 알았어?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아, 야 110페이지 질문인 사람 110. 60. 8. 70, 71은 왜 안 해? 70은 질문이 맞네? 71. 그래. 해보자, 우리 한 번. 어? 식은 적었어? 일단 68? 아, 그래, 68번. 좋아. 야, 68번은 일단 여기까지는 했냐? 그 2분의 1에 이거 그냥 편의상 FG라고 좀 쓸게 얘들아. FG 알겠죠? 계속 쓰기 좀 귀찮아갖고 이 8분의 1에 G 그치? 이거이기를 원하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얘가 2분의 1에 3승이니까 3G 맞죠?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FG랑 3G 대소관계는 사실 이거란 말이야. 그쵸? 여기서 너무 신나갖고 G 나누면 안 돼? 맞아? 이거 G 나누는 애는 X, X-2는 0 있지? 이것도 나눠갖고 X는 2만 구하는 애야. 진짜로? 아니 진짜로? 왜 나누면 안 되냐면 항상 디폴트는 그거잖아. 0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나누면 절대 안 되잖아. 0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도 x제곱은 x, 뭐 ex 이런 거 있으면 x 쇼크해서 x는 2 이렇게 안 하잖아. 어떻게 했어? 넘겨서 인수분해하지. 똑같다고. 얘도 넘겨서 인수분해해주면 그쵸? 그럼 f-3의 g네 이렇게. 그쵸? 뒤로 묶이니까 얘가 어떻다? 0? 미안하다. 그쵸? 그럼 또 얘가 어떻게 돼 이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지. 1번 2의 곱한 게 얘랑 얘 곱한 게 0 이하니까 f-3이 0 이하면 g가 0 이상이어야겠죠? 그래야 2의 곱한 게 0 이하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냥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등호 넣어준 거야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로 한 거구나 내가 지금. 두 번째 F-3이 0 이상이면 G는 0 이하 됐니? 즉 여기 있지. 얘 이렇게 할까 그냥 넘겨서 fx가 3 이하. 왜냐면 문제가 fx, gx 주고 y는 3 줬단 말이야. 지금 3 점점점점점 해서 3 줬지. 높이 3. 그럼 3 이하일 때가 언제? 3 이하일 때. 3 이하인 자연수 f 봐. f 딱 보고 3 이하인 부분 보면 얼마? x가 1, 2, 3, 4, 5. 다섯 개 있는 거 맞죠? 아니 지금 너희들 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fx거든? 그리고 여기 3이 있어 이렇게. 물론 너희들은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y는 3. 그럼 3 이하라는 게 경계값 포함해서 이만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가 동동동동동 1 동동동동동 5 이렇게 잘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일 대 1부터 5까지 일 때 G는 0 이상 즉 GX 있지 이 직선이 X2보다 위에 있는 부분 또는 닿는 부분 그럼 GX 딱 봐봐 X2 위에 있는 부분 누구누구 있어? 예? 3, 4, 5 세 개 있죠?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3, 4, 5네 3, 4, 5 그쵸? 3, 4, 5 세 개 구했고 그 다음 나머지 여긴 반대지 그럼 반대 그럼 얘는 FX가 3 이상이고 얘는 GX가 0 이하인 거니까 됐죠? 그럼 3 이상인 부분 즉 여기 이 초록색보다 윗부분 있지 그 자연수 누구 있냐 1이랑 5 이상 자연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5 이상 여기 전부 다 그 다음 GX가 0보다 작은 부분 있지 0보다 작은 애 누구 있냐 3 이하네 여기는 그렇죠? 그래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치? 그럼 3 이하면서 1이고 5 이상인데는 얘 하나 있는 거네 이거 그치? 3, 4, 5 더한 거에다가 1 추가해주면 되겠죠 4번이고요 얘도 이제 마지막 해석 부분은 마지막 이제 범위 구한 여기 이 해석 부분은 다 뭐로 들어가서 전부 다 그래프로 해석했어 그래프로 그쵸? 근데 워낙 또 이제 부등식을 그래프로 다루는 문제가 최근에 우리 자주 봐가지고 너희들도 이제 아마 잘 자연스럽게 잘 할 거야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A 가격이지 A A 24만원이 B 16만원이 그치? 그 다음 3개월마다 10%씩 그러니까 3개월마다 10%씩 하락한대 10% 하락하면은 100분의 뭐 90?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3개월마다 맞아? 계속 3개월마다 10%씩 계속 떨어져 그리고 제품 B는 3개월마다 똑같이 3개월이야 5% 가격 떨어진다 3개월마다 100분의 95 3개월마다 계속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두 제품 가격의 차이가 그쵸? 두 제품 가격 차이니까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 A가 지금 훨씬 비싼 상태야 A가 맞아? 그리고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원래 차이라는 게 잘 봐 어느 시기에 얘 가격을 뭐 X라고 하자 어느 시기에 이 가격을 Y라고 하자 이거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차이라는 게 X 빼기 Y도 되고 Y 빼기 X일 수도 있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차이라는 거는 그래서 보통 X 빼기 Y에 뭐 절대값 씌우는 편인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이 제품 가격 차이가 90점에 제품 B 가격의 20% 이하가 되면 제품 A를 구입하기로 했대 야 그러면은 아니 이거 괜히 얘기를 꺼냈나? 야 A가 계속 비싸야 되는 거 맞니? A가? 계속 비싼 상태? 계속 비싼 상태인데 비싸다가 갑자기 싸질 때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문제 자체가 A 가격이 B 제품 가격에 아 두 제품 가격의 차이가 B 제품 가격의 20% 이하일 때 맞죠? 그럼 이러면 되는 건가? X가 아 X 빼기 Y가 그 구입할 시점에 B 가격의 20% 이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지금 이런 상태? 그때쯤에 지금 X를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어, 항상 A가 B보다 크다는 걸 뭐 보여줄 필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24에 이렇게 해야 되나? 문제는 100분의 말고 0.9로 하는 게 낫지. 왜냐면 로그 3 줬으니까. 오케이. 0.9에 이렇게 하자. 3개월 있지. 3개월 이런 식으로 3개월씩 계속 지나가잖아. 세월이. 이 3개월 한 번씩, 한 번에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n번. 이거 n번이 있을 때 n번. 그렇죠?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A 가격임. 그렇죠? 빼기 16만 원 곱하기 0.95의 n승.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게 지금 이하의 1번. 그쵸? 누구 이하이길 원하냐면은 그 구입할 당시에 B 가격의 20% 이하. 그러니까 구입할 당시 B 가격이 이거야. 0.95의 N승. 그쵸? 에 20% 딱 이 상태.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24의 0.9의 N승. 여기 지금 16 곱하기 0.9의 N승 있지? 16 곱하기 0.9의 N승 이거 하나로 보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5분의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기면 5분의 6에 16 곱하기 0.95의 N승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지금? 그쵸? 이거 하나로 보라고 그랬어. 이게 5분의 1 이거 1 넘어갔으니까 5분의 6. 그쵸? 그럼 나눌 거 나눌까? 어, 6 나누고 4 한번 더 나누고. 그쵸? 그 다음 이렇게 할까 그냥? 얘 넘기자. 0.95의 N승분의 0.9의 N승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이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 정리해주면은 어 아,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0.95 쓸게, 그냥 이거. 알겠죠? 문제가 로그 0.95 줬으니까 그냥 쓰자. 그치? 이거 되는 지금 n 구하는 거 맞지? n. 그래서 양쪽에 뭐 할 거야, 이제? 로그 씌워주면 된다. 로그. 양쪽에 로그 씌우자. 로그 씌우면 이제 여기 어떻게 돼? n 로그. 0.95분의 0.9. 그럼 0.9 마이너스 0. 뭐한 건지 알지 지금 이거? 얘다 로그 씌운 건데, 로그 이렇게 씌운 건데 이 n승은 개수로 나간 거고 n 그다음 나눈 거 있지, 나눈 거. 나눈 걸 로그 두 개 차로 지금 표현한 거니. 얘가 지금 뭐이길 원하냐면은 로그 5분의 4니까 어 로그 4 빼기 로그 5로 갈까요? 여기 잘 쪼개야 되네. 로그 9 빼기 로그 10 이게 지금 이거야. 로그 0.9 맞죠? 0.95는 줬나? 그치 0.9는 줬어.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0.01에 얘는 0.02 됐지. 그 다음 얘는 내가 1인 거 알아. 1 얘 1이야 로그 10. 그 다음 로그 3 아 로그 9는 로그 3 두 배 한 거잖아. 로그 3이 얼마냐면 0.48. 그러니까 얘가 계산하면 0.96이야. 0.96. 그쵸? 그럼 0.96이랑 1, 마이너스 1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0.04.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n 곱하기 마이너스 0.06. 그쵸? 얘가 작거나 같아.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얘. 근데 로그 2가 0.3이거든. 0.30. 그럼 얘는 로그 2 두 배죠. 0.6. 그 다음에 로그 5 있지. 로그 5 로그 5가 1 로그 2잖아 그치? 얘가 0.30이니까 1에서 빼면 얘 0.70이 마이너스 0.70 그쵸? 그럼 갖다 빼주면은 마이너스 0.10
어떻게 되니 이거? 뭐지? 잘 계산한 건가? 그럼 마이너스 뗄까? 마이너스 떼고 부도만 바꾸고, 그렇죠? 계산 실수한 것 같은데? 얘들아? 뭐지? 잠시만, 문제가. 나 계산 실수했는데? 어디지? 와. 스트레스 받았고. 잠깐만, 얘 두 배인데? 마이너스 0.04. 맞는데? 마이너스 0.06도 맞는데? 얘도 0.06 맞고. 계산 실수 한 데가 없나? 어제 쌤이 풀었을 때랑 달라. 어떡하지? 마이너스 0.06. 맞는데. 마이너스 0.04 맞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0.06. 여기가 5가 나와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 맞나? 0.9.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겠군. 문제는 2000년 초인구가 얼마? 1000만 명.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50만 명이야. 50만? 그쵸? 근데 둘 다 있잖아. 전년도보다, 자 이게 1년 지날 때마다, 1년 지날 때마다 위에 있는 이 친구는 얼마씩? 0.3%. 그러니까 1.003. 0.3%는 3% 증가하는 거니까 1.003 곱해지는 거야. 1년마다. 얘는 50만에서 1년이 지날 때마다 4%씩 증가하는 거. 1.04씩 곱해지는 거라고. 1년 지날 때마다. 맞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초고령화 사회가 되려면은, 자, 이거 N년 후.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N년 후야, N년. N년. N년 후에는 천만에 1.003의 N승. 그쵸? 얘는 50만에 1.04의 N승.
초고령화 사회가 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 그 전 65세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 이 친구. 이 친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할까? 20%니까 5분의 1. 누구의 5분의 1? 천만. 에? 1.003의 NSM. 그쵸? 얘 이상이어야 돼. 누가? 이거 65세 이상 인구가 50만에 1.04의 NSM. 얼추 했다 이제. 맞죠? 그럼 만 약분하고 여기 5랑 1000 약분하면 여기 얼마? 200. 그쵸? 그 다음 여기 50이랑 200 약분해. 여기 얼마? 4. 됐죠? 그럼 또 하면 돼. 다 로그를 씌워서 계산할까? 아니면 나눠서 저기를 할까? 뭐 상관없어. 야, 여기 있잖아. 4 곱하기 1.003의 n승 있지. 얘 1.04의 n승 이거잖아. 여기 이 상태로 그냥 로그 씌워버리자. 양쪽. 로그 로그 씌우자. 그럼 로그 잘 따라와야 돼. 여기 전체에 로그 씌웠잖아. 이 4는 곱해져 있는 거니까 로그 4 더하기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야. 로그 1.003의 n승인데 n은 개수로 나갈 거야. 이렇게 됐죠? 같은 논리로 n로그 1.04 됐지? 얘는 자비가 없어. 그리고 이 문제는 로그 2가 0.30이 아니라 0.3010으로 진짜로 적어놨어. 근사값을. 그럼 얘 얼마야? 두 배지? 0.6020 더하기 n 곱하기 로그 그 1.003 있죠? 얘 줬어. 0.0013 0.0013 n 곱하기 로그 1.04가 얼마냐면 0.0170 됐다. 그치? 계산만 잘해주면 돼. 일단 첫 번째로 0점 하고서 소수점 네 자리씩 있는 거니까 전부 만배 해. 만배. 만배 한다는 건 소수점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 소수점 다 없애겠다는 얘기. 그럼 얘는 13엔 되는 거야. 13엔. 얘도 소수점 4개 없애는 거니까 얘는 얼마? 170엔 얘기하는 거지. 170엔. 그쵸? 위에다 쓸까? 마저 계산하면 얘 넘어가잖아. n 157엔. 그쵸? 얘 넘기면 얘가 어떻다? 6020. 그럼 n은 얘 157로 나눠. 6020 157. 이게 아마 30 얼마 나와. 7 4 21 3 5 15. 4. 그쵸? 그럼 여기 이제 얼마야? 7 8 8 들어가지. 8. 그럼 1200에 56이니까 5야. 그쵸? 점 블라블라블라. 여기가 38점 블라블라. 그러니까 2000년에서부터 N년 후인데 N이 38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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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야. 그래서 구간으로 잡아줬으니까 정말 2번이란 얘기. 와 됐다. 근데 이런 문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계산만 해주면 돼. 계산만. 아 대신에 식은 잘 적어줄 수 있어야 돼. 문제 읽고 나서 식은 잘 적어줘야 되고. 다음 111페이지 질문인 사람. 112는 113 113은 할만했니? 86번? 네, 86번이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선생님? 어? 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내가 이거? 어? 잘했네? 그럼 저기서 로그 2랑 로그 3의 위치를 바꿔야 돼. 어? 분모끼리 바꿔도 된다 했잖아. 86번은 여러분들 이거 그 RPM에도 있고 이거 다 있어. 그냥 진짜 문제집 사봐. 이거 없는 문제집 가져와.
아, 베이직 샌 이런 건 없을 수도 있겠지, 당연히. 우리가 시험 준비한답시고 푸는 문제지 치고 없는 문제지가 없다고. 없는 문제가 없다고. 하... 핵심만 얼른. 얘가 얼마죠? 5?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 이 얼마? 6. 6 12. 그쵸? 그때 밑변환 공식을 쓰면 여기 있는 3하고 2랑 위치 이렇게 그냥 싹 바꿔줄 수 있다니까 이거? 맞아? 왜? 원래 이거잖아. 그럼 잘 봐. 로그 3의 x는 로그 3분의 로그 x 이런 식으로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y. 원래 이건데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 얘 곱하기 얘나 얘 곱하기 얘나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를 로그 2, 로그 3 해준 다음 다시 얘를 합쳐. 그럼 로그 2의 x 다시 합쳐. 그럼 로그 3의 y지. 그 다음 치환해서 문제 풀면 끝! 좋았다. 86번 같은 애들도 가끔 나와. 나 알면 풀기 쉽잖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거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오히려 숫자 똑같은 줄 알고 그냥 x, y로 그냥 치환해서 우연치 않게 그냥 답 나오는 애들도 있겠지? 어? 3인지 2인지 그냥 된장이랑 구분 못해가지고 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모쪼록 114페이지 질문인 사람 있냐? 114? 여기까지 왔지 숙제 맞나? 숙제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맞아? 114? 어디까지 왔어? 아무튼 114 질문인 사람 있어? 그래. 태영아 저 한 번만 꺼질 수 있니? 고마워. 아 진짜.